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아, 오늘은 좀 다른 거, 새로운 거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기체를 열어놓고 뭘 하나 달아놨어요. 얘가 뭐냐면 스피디비라는 겁니다. 스피디비라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지식한으로는 얘는 블루투스 동굴입니다. 블루투스 동굴 중에서도 BLE라고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런 걸 통해 갖고서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근데 이 BLE는 블루투스 규격에서 조금 전기를 적게 쓰게, 에너지를 적게 쓰게 만들고, 대신에 이제 데이터 전송량을 좀 적게 줄여놓은 겁니다. 그 BLE 동굴을 우리 앱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동굴입니다. 블루투스 동굴, 스피디비로 되어 있고요. 얘가 뭘 해주느냐? 스마트폰하고 동굴하고 연결을 해서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컴퓨터에 보통 우리가 FC에 USB 커넥터를 연결을 해갖고 베타플라이트 설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USB 연결하면 이제 베타플라이트 설정이 되는데,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 가시면 구글 플레이든 애플 앱스토어든 가시면 이 스피드비가 있거든요. 얘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뭐 업네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는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이 동굴하고 연결될 수 있게 이게 제가 전원을 넣으니까 여기 보면은 SBBUA하고 이렇게 일련번호가 뜹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LED 불빛이 들어오죠? LED 불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베타플라이트하고 똑같은 환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타플라이트에서 그 우리가 설정한 설정값들을 이렇게 하는 거를 똑같이 할수 있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이런 앱과 연결해 주는 블루투스 동굴입니다. 그 앱도 참잘 만든 것 같아요. 잠깐 훑어봤지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베타플라이트 설정하는 것과 인터페이스를 거의 동일하게 맞춰놨어요. 제가 지금 베타플라이트에서 설정한 값들이 여기 그대로 동일하게 보입니다. 뭐 보시면은 ECS 뭐 컨트롤러에서 프로토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설정 탭이고, 배터리 탭 있고, 그다음에 그 PID 설정도 그래프 환경으로 똑같이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값들이 있는데, 탭해 갖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누르면 이렇게 펼쳐져서 그 값들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앱만 가지고는 못 쓰고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 블루투스 동굴이 요게 있어야 되는데, 마침 국내에 제 단골샵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립니다. 써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하고 좋습니다. 간단하게 좀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근데 생각보다 연결이 그렇게, 디스커넥트 꺼지니까, 배터리 불리하니까 꺼졌다고 나오죠. I know, 나 알고 있어. 말해주면 되고. 자, 요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뒤에 보면은 핀이 있습니다. BLE 스위치가 있고요, TX가 있고요, RX가 있고, 3.3V에서 5V까지 전압이 들어가고, 조금만 확대할게요. 확대 조금만 할게요. 포커스 좀 맞춰놓고, 3.3V에서 5V가 들어가고 그라운드가 들어갑니다. 요 순서대로 그냥 핀이 있고, 직댐을 하셔도 돼요. 뒤에 보면, 조종기 좀 끄지. 조종기를 끄겠습니다. 조종기를 켜놨더니 이렇게 떠드네요. 자, TX, RX, 3V에서 5V, 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간단해요. 여기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기본부에서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라운드 어디서 연결하는지 아시죠? 그라운드 3.3V에서 5V. 그러니까 여러분 3.3V라 그러면은 보통 그 스펙트럼 리시버 연결하는 전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3.3V, 5V 그라운드 연결하시고 RX는 TX 포트. TX는 RX 포트에 연결합니다. 저는 지금 RX는 지금 보시는 게 포틴이거든요. 네, 포틴입니다. 포틴에다가 TX는 RX1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3.3V에서 5V는 여기 보시면 5V용에다가 연결했습니다. 5V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LE 스위치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 OSD하고 LED가 나가는 자리예요. OSD 컨트롤, 그러니까 카메라에 OSD 컨트롤, OSD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OSD 컨트롤 연결하는 그 포트, LED 연결해서 쓰는 그 포트인데, 여기다가 연결해서 핀을 빼놨습니다. 요거는 여기도 쓸수 있고, TX 포트, 그러니까 신호가 나가는 TX 포트 아무데나 연결을 해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매뉴얼에는 모터 5번 있죠. 네, 모터 5번, 6번, 5번, 6번 그 모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다 선을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그냥 꼽아주면 바로 쓸수 있고 안쓸때뭐 띄워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갖고서 뭐 어디 빈 자리에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 같은 거를 붙여놓으시면 수시로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고정해서 쓰는 것도 기체 한 대에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써봤는데 지금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행하러 나가면은 그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뭐 태블릿을 가져가지 않는 한요그 베타 설정 변경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거 하나로 다 됩니다. 이거 하나로 저희가 그 보통 카메라 뭐죠? 조종기를 통해 갖고 베타블라이트 설정 들어서 PID 값 이렇게 봐도 그냥 숫자로만 보이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이 그래프로 인터페이스로 다볼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기체 이름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거다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모드 설정하는 거 있죠.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조종기에 보면은 얘그 키에다가 아밍을 할지 딕사밍 할지 이런 거 할당하잖아요.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앱보다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설정 방법입니다. 설정 방법을 간단하게 제 거에 연결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노트북보다는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만 꼽으면 되니까요. 배터리만 꼽고, 자, 배터리 연결해서 전원은 들어왔고, 자, 신호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피디 앱에서 저는 이렇게 연결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쭉 기본 컨피규레이션 셋업 정보가 있죠. 자이로 셋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캘리브레이트 엑셀레이터를 누르면은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방금 삑 소리 들으셨죠? 캘리브레이션 해주고요. 포트 설정이 포트 설정 해줍니다. 자,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여기 신호선 중에서 이 블루투스 BLE 동글의 신호선 중에서 RX1은 TX1에 연결했고, TX1은 RX1에 연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UART1에 MSP 포트 옵션을 켜놨습니다. UART1에 MSP 옵션을 켜고, 비트레이트를 19200, 그러니까 전송 속도를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19200, 이게 9600 있죠? 19200으로 설정을 해놓고, 세이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세이브 리부트를 하면, 저장하고, 리부트합니다, 실제로. 자, 정보 읽어보는 상태로 리부트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연결해놓은 상태 정보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UART6는 안 쓰니까 상관없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맨드창. 야, 친절하게 시에 여기 보시면은 명령어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끝내주죠? 네, 명령어도 끝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resou resource 이렇게 딱 엔터 샌드 누르면 오타네요. resource so resources에서 resources s 빼고 샌드 누르면 리소스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 쭉 있습니다. 리소스 비퍼 1부터 1, 2, 3, 4번 있고요. PPM 있고요. CDL TX 뭐쭉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 07번 어디 갔냐? API 핀 여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핀 리소스 핀 IO 1번에 B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핀 1번에 IO 핀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동봉된 매뉴얼대로, 여기 동봉된 매뉴얼이거든요. 이게 동봉된 매뉴얼에 있는 이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동봉된 매뉴얼이에요. 여기 매뉴얼에 있는 거 입력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할당할 핀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소스 탭에 들어가 갖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쭉 해주고, 그 어떤 핀을 하나를 비활성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터 5번이면 모터 5번을 비활성화해서 리소스 모터 5번을 비활성화. 리소스 모터 5. 죄송합니다. 리소스 모터 5 논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A15번이 원래 모터 5번 핀인데 요걸 비활성화해서 핀 IO 1번 A15번에 할당을 한 거예요. 요게 하얀 선이 연결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터 5번을 비활성화하고 핀 1에 A15를 넣었잖아요. 요게 여기 신호선 하얀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일단 스위치 선인데 여기는 이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set IO 해갖고 핀 IO config 192.1.1.1.1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IP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config IP 그 다음에 이거는 게이트 저희가 흔히 말하는 IP를 설정할 때 나오는 게이트웨이 말고 뭐죠? 예, 하나 더 있는데, 예, 그겁니다. 어쨌든, 예, 그걸 이렇게 설정하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랜만에 이런 거 설명하려니까 예, 조금 헷갈리네요. 그래서 고급적으로 보면 보통 서브넷 마스크네, 서브넷 마스크. 아, 이걸 까먹었어요, 서브넷 마스크. IP 주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있고, 라우터 주소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IP 주소. 그러니까 얘가 무선으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접속 정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제가 키를 할당하지 않아도 그게 이게 연결만 돼 있고 그 핀이 활성화돼 있으면 이렇게 동걸로 무선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FC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FC가 만약에 모터 5번, 6번을 지원한다 그러면 모터 5번에다가 여기 매뉴얼대로 연결하시면 아주 손쉽게 동작하고요. 만약에 모터 5번이 동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손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소프트 시리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소프트 시리얼은 안 해도 돼요. 즉 푸티니 같은 경우는 소프트 시리얼을 쓰지 않아도 연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핀 할당 여기 막 있는데 영어 있는데 제가 쭉 읽어봤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소프트 시리얼 지원하지 않아도 연결 가능합니다. 배선도는 이쪽에 뒤쪽에 배선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동봉된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연결이 되면 이렇게 LED 불빛이 파랗게 들어옵니다. 여기 잘빛 때문에 잘안 보이겠지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꽤 어떻게 보면은 이제야 이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조금 혁신적인 그런 환경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실시간으로 사이클도 나오고요. 데이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이 많지 않아서 이런 그 BLE 통신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본문은 모두 설정키 왔더니 그 제가 할당해놓은 키들이 이렇게 다 보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조종할 수 있는 게다 나옵니다. 가장 좋은 건 지금 최신 버전인 이 이게 버전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CLI 뭐 여기 다 있죠. 명령어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베타플라이트 3.3.2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예, 3.3.2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충분하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예, 좋습니다. 심지어는 예, 자 보시겠어요? 모터 연결이죠. 여기서 이렇게 쭉 있죠. 모터 서버 이렇게 연결 있잖아요. 모터 1번. 자, 모터 돌죠. 자, 이거 활성화하니까 모터 돕니다. 여기. 1번 모터 돌고 있어요. 끄면 꺼져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 같은 잠깐 들으셨겠지만 모터 테스트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써보고 저도 지금 살짝 놀라고 있거든요. 자, 연결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 연결 방법 설명드렸고 이제 지금 그 다루기 사실은 이 포티니가 다루기 까다로운 FC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 씁니다. 뭐 제가 잘나서 잘 쓰는 건 아니라 저는 이게 흡족스러워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거 못 쓰겠다고 갖다 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포티니, 패티니 뭐 1이든 2든 새로 나온 리비전이든 이거 갖다 내다놓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 까다로운 포티니에도 예, 연결이 잘될 정도면 굉장히 제가 봐도 굉장히 쓸만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거 안테나 패턴이거든요. 신호 주고 받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쓸만한 물건이 나왔고 이거는 뭐몇개그 기체 한 대당 하나씩 달아 놓는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기들하고 있던 호환성이라든지 제 위치라든지 선정 문제가 좀 있긴 하겠지만 불필요하시면은 그냥 뭐 무게라도 좀 줄이겠다 그러면 이거 빼갖고 이렇게 빼놓고 선만 어디 감아뒀다가 필요할 때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 사용해 보니까 기막히네요. 엉뚱한 걸 잡았을까요? 기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주신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그거잖아요. 이건 레이싱 기체지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프리스타일 기체들 있잖아요. 뭐 제가 즐겨 쓰는 대표적인 기체는 예, 여기 있는 XB 프리스타일 230 V2인데 이런 기체들은 이제 위쪽에 이렇게 공간이 남잖아요. 이쪽에 이런데 아래에다가 옆에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고 혹은 기체 뒷면에 살짝 붙여놓고 쓴다 그러면 필드에 나가서 실제 비행을 하면서 그냥 앱 하나 실행해 갖고 이렇게 PID 값싹 그래프 싹 조정해 가면서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조종기로 이렇게 PID로 이렇게 바꿔봐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종기에서 모드 값 설정 바꿀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오늘 앱을 설치해 보고 아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는 좀 의심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네요. 굉장히 잘 되고 이 작은 이거보다 작은 걸로 나오면 더 히트를 칠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 블루투스 칩을 가지고 그 결제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관련된 실제로 이 동굴도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었고 서비스도 개발을 했었는데. 요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제 경험상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작게 지금 그 수신기 중에 그 타라니스 계열 수신기 중에 굉장히 작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기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안테나가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근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좀 놀랐습니다. 자, 배선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CLI 명령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뉴얼대로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이 매뉴얼대로 해주면 예, 웬만하면은 오류 없이 될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B 블루투스 동굴하고
그 실제 스피드비 앱을 통해 가지고 연결하고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런 게 혁신이죠. 예. 뭐 우리 드론에서도 이런 혁신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 가성, 이 성능이나 활용성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 특히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물론 레이싱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PID 값이 더 많이 만지기는 하니까.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제가, 강추드립니다. 예, 강추. 급비테디가 모처럼 강추할 만한 아이템을 만났습니다. 요새 사실 나오는 제품들이 눈에 띄는 제품들이 많아요. 예,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아, 이거는 진짜, 예, 혁신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스피드비 소개해 드렸고요. 예, 저는 이걸 몇개더 사서 잘쓸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